어느새 어둑어둑해진 밤. 두 사람이 탄 배는 반짝이는 가을 손님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낚시꾼들도 걱정 반, 기대 반인 모습인데요. 어부의 만찬 공식 낚시꾼이죠. 명아 씨는 직접 챙겨온 낚싯대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벌써부터 낚시 준비에 열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를 밤낚시의 세계로 초대한 원전마을의 젊은 어부 진성 씨. 그는 12년 동안 낚싯배를 운영하면서 매일 밤 원전 앞바다를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을 손님을 마중할 곳에 도착. 자, 드디어 번쩍이는 가을 손님을 만나러 우리 이제 그 원전항에서 배 타고 지금 한 15분 정도 나온 거죠? 네, 예, 15분 정도 나왔습니다. 예, 반짝이는 가을 손님, 과연 뭔가요? 갈치. 갈치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반짝이는 가을 손님! 네, 갈치를 낚시로 우리가 이제 잡아보는 거죠. 와! 근데 갈치 낚시 요즘 조항은 어떻습니까? 요즘 조항은 뭐 사실 지진 나고 나서 네. 네, 조금 덜 하다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같은 왕초보들은 오늘 네. 몇 마리 정도 잡을 수 있나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10마리? 10마리? 우와! 네. 10마리면 그게 찌개를 해 먹어도 반찬 구워 먹어도 엄청 먹을 수 있네요. 이야, 이제 원전항에 갈치가 막 잡히기 시작하기 시작한 건가요? 이제 시즌 중반 정도 들어섰습니다. 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치가 많이 나요? 8월달부터? 8월부터? 예, 예. 8월부터 언제까지?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예? 씨알이 가장 굵을 때는 언젠가요? 아무래도 뭐 시즌 마지막 때인데 11월, 아 10월, 예. 11월 요때 예, 10월, 11월 그때인데 지금이 그나마 씨알이 좋고 마리수가 네. 많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 찾아온 거네요? 예, 잘 오신 거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갈치는 어떻게 뭘로 잡는 건가요? 갈치는 바늘로 잡지야. 아. 아니 갈치도 뭐 맛있는 걸 이렇게 줘야지 물고서 올 거 아니에요. 예예 예. 미리 뭐 지금 채비는 생미끼 채비가 우선 뭐 조과가 월등하고요. 네, 네 생미끼 채비라 하면 뭐 어떤 생미끼를 뭘로 쓰나요? 지렁이 뭐 지금은 꽁치를 쓰고 있습니다. 꽁치. 예 꽁치를 꽁치를 이렇게. 깔치가 먹기 이렇게 잘라서. 아~ 네. 우와, 되게 아, 정갈하다. 아, 이거를 구워서 먹고 싶다. 네, 이게 실제로 일식집에 납품되는 꽁치입니다. 아~ 네. 갈치도 네. 또 질 나쁜 꽁치를 보면 그렇지,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역시. 까다롭다. 아, 갈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꽁치로 네. 같은 치자 들어가는 걸로. 예, 예. 낚아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깔치가 진짜 미끼를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요. 네. 네. 진짜 예민하게 먹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예. 예. 아니 선장님이 자꾸 깔치라고 하시니까. 발음 약간. 발음 정정하겠습니다. 갈치. 갈치. 네. 예. 갈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야금야금 먹어 올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확 들면 안 되고? 확 들면 안 되고. 예. 깔치 니 놈을 내 놈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으로 네. 낚싯대를 살짝 빼가지고 조금씩 이걸 네 번을 내려주셔야 돼요. 아 살짝 내린 네. 낚싯대 네 번을요? 네 번. 아 얘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 깔치 목구정에 목구녕에 네, 목구녕에 바늘이 들어갈 들어갈 때까지 목구멍에 네. 네. 그렇죠. 깔치 목구멍 예 네. 네. 깔치 목구녕이 아니고 네. 깔치 목구멍에 네. 선장님의 친절한 설명대로 낚싯대를 바다에 들이우고 가을 손님 갈치를 기다려보는데요. 두 사람도 여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이네요. 오늘 하영 씨는 꽁치색 미끼를, 명한 씨는 모형 미끼로 갈치 낚시에 도전해봅니다. 그런데 전등의 미끼는 왜 갖다 대는 걸까요? 방금 찌를 저기 전등 전구 쪽에 이렇게 데우시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데운 게 아니고 루어에 저게 루어인데 축광이라고 빛을 그 몸통에 모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갈치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 루어에 이제 저 불빛을 모으면 안에 들어가면 야광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도 갈치가 보고 찾아올 수 있게. 역시 베테랑 낚시꾼답게 모르는 게 없네요.
든든하게 야광 채비도 준비했겠다. 이제 갈치가 잡히기만을 모두가 기다리는데요. 팔딱팔딱 뛰는 이 녀석. 갈치가 아니라 삼치가 먼저 잡혔네요. 이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원전 앞바다의 눈부신 은빛 갈치. 초손님이 등장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계속해서 갈치가 올라옵니다. 초여름부터 남해에서 잡히기 시작하는 갈치는 지금부터 살이 올라 가을 갈치로 더욱 알아주는데요. 우리 출연자들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 같죠? 아, 놓쳤다. 아유, 진짜. 아,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비바용, 비바용. 아하, 고.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의욕을 잃어가던 중. 그렇게나 속을 태우던 갈치 한 마리를 낚은 명한 씨. 번쩍이는 가을 손님을 잡았네요. 진짜. 얼굴은 좀 무섭죠. 아 근데 이 등지름이 웨이브가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야 원전항의 은빛 번쩍이는 가을 손님 갈치예요. 한 마리. 이제야 제대로 감을 잡았나 봅니다. 근심 가득했던 명한 씨 얼굴이 어느새 웃음으로 넘치는데요. 모형 미끼를 선택한 명한 씨가 운이 좋은 걸까요? 낚싯대를 들이우는 족족 갈치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일곱 마리째. 오늘 정말 마음껏 밤낚시를 즐기는 명한 씨. 가을 손님을 제대로 마중하는데요. 아마 한동안은 이 손맛을 못 잊을 것 같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반짝이는 밤이에요. 우와! 우와! 제일 큰 거 잡았다. 우와! 담당 PD께서. 제일 큰 거 우와!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갈치를 잡았네요. 아, 고명한 씨 덕분입니다. 이야. 되게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공치사는 아니지만 제가 미끼를 끼워준 겁니다. 아. 지금까지의 조카를 공개합니다. 네. 오. 짜잔. 오, 지금 뭐 열댓 마리가 이 안에 있어요. 아, 세상에 정말 진짜? 은빛 반짝반짝하는 갈치가 와. 이렇게나 풍성하게. 이미 3시간 전부터 배 한켠에 마련된 강이 주방에선 갈치 굽는 냄새와 진성 씨의 칼질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요리를 오래 했으면 해집도 좀 해주실 거예요. 제 부모님이 해집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배운 게 칼질입니다. 갈치는 워낙 얇은 탓에 회를 뜨기가 다른 생선보다 어려운데요. 어릴 때부터 해온 솜씨로 능숙하게 회를 썰고 채소까지 아낌없이 듬뿍 넣어 초고추장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예쁘게 회무침을 담아내고요. 약한 불에서 1시간 반 동안 구운 갈치는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전수받은 갈치국까지. 오늘 밤바다를 더욱 빛내줄 갈치밥상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원전 앞바다에 은빛 갈치를 만날 수 있어 더욱 행복했던 하루가 지났습니다.